많은 이들이 잊고 있던 기묘한 이야기 이벤트. 옆에 이벤트 배너에서도 없어져 이벤트가 벌써 끝난 줄 알았는데 최근에 경품 배지 두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품 두 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경품들은 2년 전인 2019년 기묘한 이야기 3 이벤트 때 사용된 경품들이라는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게임 이벤트 방식이 아닌 1주마다 프로모 코드가 공개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때 2주차 그리고 4주차 경품이 현재 배지에 새겨진 경품의 모양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기존의 유료 경품으로 색깔 놀이를 한 것으로 모자라 이번엔 과거에 열렸던 이벤트의 경품을 그대로 다시 재출시하는 참으로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9년 말에 스타워즈 크리에이터 챌린지라는 이벤트를 했었습니다. 그때 경품의 수가 많았는데 그중 BB-8이라는 기어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BB-8이 2017년에 열린 스페이스 배틀 이벤트의 경품이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 배틀 이벤트도 스타워즈 홍보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아이디어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귀찮았던 걸까요? 물론 기묘한 이야기 이벤트는 아직 배지만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품을 재사용하는 건 당시 경품을 얻지 못한 유저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이겠지만 이미 경품을 얻은 유저들은 가뜩이나 거의 하지도 않은 로블록스 이벤트가 이런 식이라면 이벤트를 즐길 맛이 날까요? 여러분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